네, 안녕하세요. 다 오셨나요? 네, 여가 잘 보셨죠? 네, 오늘 GV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GV는 약간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독님 오셔서 인사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감독님께서 진행하는 GV를 두 번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태프분들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분들 모시고 감독님 진행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 먼저 이제 무대를 모실 텐데요. 준비가 됐는지 제가 보고, 잠시만요. 감독님 올라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동구 감독님 먼저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집에서 네. 오랜만에서 지금 약간 떨려가지고 떨리세요? 네, 좀 쉬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그 개봉이 언제 했었죠? 한가래가 6월? 7월 7월에 네. 하고 네. 계속 시간이 꽤 지났네요. 한 3개월. 한 3개월 만에 다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네. 또 정말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저 이렇게 많이 온 거는 와, 저도 진짜 너무 오래...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네, 관객분들한테 오신 네. 분들한테 그래도 인사 말씀 좀. 아, 네. 네. 저희가 정말 2년 전 오늘 그 마지막 촬영을 한 날이거든요. 영화 보시면 막 피 터지고 하는 날을 오늘 찍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또 같이 보내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이런 걸 되게 쑥스러워 하는데 정말 절대 못해요. 만져봐도 이게 실제 그건가요? 실제 그건데 느낌은 많이 다르죠. 근데 네, 지금 농에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볼륨이 풀렸는데 샴푸는 한 거예요? 예, 아직 그 잘 모르겠어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자리는 뭐 저희도 저번에 여름에 만났을 때 우스갯소리로 이제 할로윈 때 만나자 했지만 감독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성사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저도 이제 내려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 그 스태프분들 이제 초대를 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 마지막으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 모두 쓰실 줄 아시죠? 거기에 팡파레라고 검색하시면은 방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네, 그러면 감독님께서 예, 감독님 들어가시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사회를 봐야 돼서 그렇죠, 그렇죠. 사회도 처음이어가지고 네. 여기 오픈 채팅에 많이 좀 올려주시면 많이 올려주세요. 최대한 질문을 네, 많이 올려주시면 팡파레이거든요 이름이 지금 6명 있는 곳인데 들어오시네. 예, 와 오시네요. 네. 그래서 어떤 GV를 할까요? 약간 뭐 진지하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농담 같은 걸 할까요? 일단 농 반반, 아, 잠깐, 예, 반반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호명을 해주시면서 그 네. 히어로들을 네.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등장을 어떻게 해야 돼? 뭐 춤을 춰야 되나요? 스태프분들이? 뭐 알아서 저는 그러면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네. 네. 이거 한 번 하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스태프분들부터 오늘은 좀 먼저 만나실 건데 제가 사실 스태프분들을 모시고 GV를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설레이고 예,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들이어가지고 한 번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김상일 촬영 감독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감독님 여기 앉으십니다. 그리고 김철환 음악 감독님 네
포즈 좀 취해주세요. 포즈. 히어로 포즈. 다음 이제 잠시만요. 준비가 됐네. 마지막? 마지막. 아. 윤진우 미술 감독님. 되게 잘생기신 감독님이세요. 그 다음에 오도이 음악 감독님. 저희 음악 감독님이 두 분이셔가지고. 어떻게, 예, 나, 어, 저기 오시는구나. 예, 저기. 온도 체크 좀 하고. 예, 예, 온도, 예. 온도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감사하게도. 오. 괜찮네. 이제 저희는 지금 이 괜찮은 상태로 이제 하게 되는데, 좀 내릴게요. 제가 이거 가발을 계속 이게 쓰고 있으면 재미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재밌어요. 오. 재밌어요. 아니 왜냐면 그 시중 GV를 저희가. 역시 MC네마죠. 맥주를 마시면서 이거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잠깐. 아 이거 어떻게 한 잔기라서 지금. 네, 어. 자 앞머리가 소개를 한번 정식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빵빠레에서 촬영을 맡은 김상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팡파리에서 음악을 맡은 김철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팡파리에서 미술을 담당했던 인준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팡파리 음악 오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해야 돼? 그래서 핀 있는 분 하나 좀. 그래서 지금 사실 팡파레 삼행시가 뭐 지금 올라왔어. 팡파레 사행시 할 거예요. 사행시. 삼행시죠. 아니 왜냐면 네 분이시니까 한 글자씩 할 거예요. 아 네. 오케이. 그래서 제일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재미없는 분께 가발을 쓸 수 있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릴레이라는 거죠? 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그러니까요. 어. 팡, 파, 레. 한 글자는 뭘로 할까요? 한 글자 뭘로 할까요? 팡, 파, 레. 짱. 짱? 짱. 짱, 좀. 아니면, 굿, 굿. 굿? 어. 아니, 뭐, 의견을 내봐. 굿으로 한다? 좋아요. 예. 네. 어때, 순서는 어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자 운을 한번 같이 좀 띄워주세요. 자 팡 팡 아 저부터 한다고요? 어, 아니 저부터 아니 나는 이걸 한 줄 알았어. 팡 의상만 있어요. 의상만 있어요. 팡 팡 팡 팡 아 진짜 미치겠다. 아니 누가 할 거냐고. 그냥 아니 누가 그대로 주면 될 거 같아. 아니 둘 중에 네, 가발 주세요. 가발? 아니 누가 할 거야? 누구부터? 저기서부터. 어, 오케이. 시작. 팡. 구신가. 팡 하는 소리에 파. 파란 하늘 바라보며 레. 레. 레미야마 아파트에 살고 싶다. 굿. 오. 굿을 하지 않으면 레미안 아파트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와 이거 너 와 아니 쓰고 싶었어? 쓰고 아니 진짜로 투표 해야 되잖아. 투표? 알았어. 자 오 저 그때부터 오드의 음악 감독님이 재미 없었다면 우울을 해주세요. 우울 할 거야 이제. 자 촬영 감독님이 재미 없었다. 오 재밌었나 본데. 자 김철환 음악 감독님 볼 것도 없어. 윤진우 미술 감독님 마지막에 오도희 음악 감독님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인데 미안해. 쓸 수 있어요, 한 잔? 아, 그냥? 괜찮아요. 와, 나 이거 진짜. 아, 제가 이걸 쓰면서 그 이마영 배우님께 진짜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와, 이게 진짜 답답하네요, 잠깐 써도. 머리 진짜 어려워. 그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걸 하루 종일 쓰고 연기를 하셨으니까, 아유, 참. 자. 잘 어울려요. 오늘 아주 주인공인데, 주인공. 입에 자꾸 들어가는 거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이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음악과 공간을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이렇게 왔었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힘드세요? 아니 잠깐, 너가 할래? 첫 질문은 감독님 질문. 일단은 제이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영 배우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현장에서는 그냥 그 제이가 즐겼으면 좋겠다. 뭐 그냥 탈출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얘네들을 데리고 그냥 뭔가 파티를 하고 자기만의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가지고 굳이 제이의 목표가 목적이 탈출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음악과 공간을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일단 이거는 음악 감독님부터 뭐 일단 김철환 음악 감독님부터 이 작품을 하실 때 좀 네. 중요하게 생각 괜찮죠? 네네네. 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나 좀 포인트를 줬던 부분 같은 것들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처음 작업을 할 때 뭐 시나리오를 받고 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전작 뭐 올해 감독님이랑 계속 처음부터 계속 영화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해왔는데 작업하는 방식이 저를 굉장히 쪘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짜 아 재밌는 음악을 많이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진짜 그냥 되게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거기 중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하는 거에 중점을. 네, 재밌고 이제 뭐 장면이 뭐 어두운 장면이라도 펑키한 음악이 나오고 아니면 디스코가 나오고 이렇게 여기 들어가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음악들을 넣어봤는데 사실 오히려 그게 또 극대화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포인트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레트로적인 거나 그 원래 그 전에 유행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노래들이 많은데 그게 좀 잘 맞아떨어져서 좀 그런 게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재밌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한번 이동 감독님께서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좀 놀듯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좀 거의 매일 나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메모를 해놨다가 여기 김철원 음악 감독님은 주로 이제 뭐 어떤 리듬이나 이런 장면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음악들을 했다면 저는 좀 그 공간에서 나올 법한 소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음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저희 음악 감독님이 두 분이신데 김철환 음악 감독은 제 전작에 이제 현기증이라는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인연이 돼서 영화 보시면 막 뒷부분에 디스코 음악도 나오고 막 그 엔디 크레딧 음악도 그렇고 좀 신나는 음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셨고 오도희 음악 감독님은 영화를 보실 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주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 센이 창고에서 제이를 이제 덮치려는 장면에서 맞아요. 네. 거기 차 소리가 되게 심했어요. 뒤에 무슨 이게 기차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우웅하는 엄청 큰 소리가 났는데 그거를 오디오에서는 그 이 테이크 원 테이크여서 그걸 꼭 써야 되는 상황에 사운드로 뺄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데 오디오 음악 감독님이 그걸 음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노이즈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굉장히 좋은 그 장면이 저도 로.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장이 있었어서 굉장히 감사했던 제가. 그러면 미술 감독님께서는 뭐 어떤 걸 중점을 둬서 미술을 하셨는지? 저는 공간을 형상 만들 때 일단 영화적인 느낌에서 관음이라는 포인트를 많이 중점으로 두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공간을 밀폐시키면서 또 상징을 부여하고 그와 동시에 이거를 살짝 엿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게 느낌을 주려고 많이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그 배우들이나 이렇게 연기자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밖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는 좀 공간으로서 그걸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중점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공간을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윤진우 미술 감독님은 그 영화에 되게 디테일한 부분, 그 안에 미술들이 진짜 있는 미술도 소품들도 있지만 본인이 다 직접 제작을 해서 그 입구에 보면은 그 아티스트들 젊은 나이에 마약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아티스트들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하시고 되게 센스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나이가 되게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같이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차량 감독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촬영을 하셨는지 일단 공간이 거기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고 들어가 있으면 되게 재밌는데 저도 놀러 먼저 가봤었는데 놀기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촬영할 때는 이제 그런 공간들이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가 한 이 정도 거리 있으면 전 카메라를 들고 어딘가에는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데들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답답한 느낌을 살리면서도 이게 결국 캐릭터들이 서로 교감하는 배우들 교감하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살릴지 진짜 맥컷 좀 쉽지 않았던 그 쉽지 않은 그 기운이 느껴졌어서 촬영 감독님이 멀쩡히 서서 촬영하는 모습을 많이 못 봐가지고 네 진짜 많이 찍어주셔서 어디 구석에 있지. 이렇게 붙어 계시고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제가 여기 MC네마 이제 프로그래머님도 이제 같이 스태프분들을 같이 모셔서 얘기하자고 한 이유가 GV를 하면은 미술 촬영 음악에 질문이 꼭 와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래서 아예 모시고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여기 보면은 그 총성이 났는데 마지막 부분에 총성들이 날 때도 왔어야지. 아니 경찰이 그를 뭐지 큰일 났다. 경찰이 마지막에 왜 안 왔냐. 그 원래 시나리오에는 제이가 이렇게 백미러를 볼 때 뒤에 경찰차가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못 찍었어요 사실. 근데 못 찍어서 아쉽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를 논리적으로 해소해줘야겠다라는 저만의 그 마음가짐이 사실 크지는 않았어요 그 장면에 있어서. 네. 뭐 이거를 약간 개연성이 좀 떨어져서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너무 죄송합니다. 자, 각 감독님들이 뽑는 최고의 장면들 제 입으로 최고라서 그렇고 기억 남는 장면들을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촬영 감독님부터 저는 사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갇혀있던 창고방에서
사람들이 한 명씩 탈출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약간 밑에서 찍은 장면이 있어요. 그때 살짝 슬로우가 처음으로 걸리는데 그 장면 찍을 때 뭔가 되게 쾌감이 있었어요. 이제 그 센이랑 백고랑 서로 밀치면서 뛰쳐나가는 그 슬로우 장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사실 촬영적인 것보다는 이제 편집 리듬이 그때 한번 탁 바뀌는 그 재미가 있어서 찍을 때도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 그리고 저희가 거의 순서대로 찍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후반부쯤에 찍었던 장면이었는데 촬영이 끝나간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이게 뭔가 확 시원하게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지점이라 좀 마음에 들어요. 그 장면, 예. 그러면 김철영 감독님은 음악도 하시고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 한 다섯 번 정도 보시지 않았어요? 빵빠레요? 예. 많이 봤죠. 예. 네. 어떤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좀 장면이 많이 좋은 장면이 많긴 한데 그래도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사실 그 제이가 춤을 추면서 내려가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실 그 장면을 많이 보고 작업을 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춤을 추면서 내려가는 그 디스코 음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예 윤진우 미술 감독님 저는 센과 백구가 주방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할 때 그 장면이 가장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약 뭐라 해야 되지 그 이 영화의 전반적인 그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씬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장 체계적이지 않은 느낌을 연출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인상 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음악 작업했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센과 제이가 있던 창고 씬을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현장에 있었을 때도 그게 제 기억으로는 오토바이 소리였을 거예요. 오토바이도 좀 그 엄청 큰 오토바이. 예, 예, 예. 예. 거의 뭐 벌써서 타는 약간 그런 할리 같은. 예. 그런 소리가 들어갔었는데 근데 악기 소리를 계속 찾으면서 비슷한 소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믹싱을 하고 좀 만져보면서 그 장면을 굉장히 많이 봤던 기억이 나서 네,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질문 중에 미술 감독님한테 센 여기 총 맞고 죽어 있는 장면 위에 문구가 인상적이었는데 그건 미술 감독님의 연출이셨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구에 다니면서. 아 그래요? 예. 네, 사실 저는 처음에 영화를 그 감독님께서 얘기하실 때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저한테 미술을.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뭔가 제이라는 존재가 초월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센이 계단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장면의 문구는 살짝 그 외국에서 유행하는 살짝 조롱 같은 건데 Pardon you라는 게 사해준다 내 죄를 사해주겠다 하면서 약간 농담 짤방으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이라는 존재 자체가 마지막 그때 대사도 그런 식으로 약간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살짝 조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구를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영화를 만들 때 되게 사실은 좀 규칙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는 걸 좋아하는데 팡팔에는 좀 스태프분들이 마음껏 한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너무 또 제가 많이 수혜를 받았네요. 그 촬영 감독님께서 제가 이제 한정된 일정에서 찍어서 많이 촬영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촬영 감독님이 촬영하신 부분 중에 영화에 안 들어가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쉬웠던 부분. 영화에 안 들어간 건 없어요. 저희가 찍은 대로 다 내린
맞아요. 그 이게 네. 일정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저희가 오미트가 된 게 없어요. 9회차 네. 열흘 동안 9회 거의 10회차를 찍었죠. 거의 9회차를 찍었죠. 아, 9회차 찍었나요? 9회 보통 이제 촬영이 못해도 20, 30회차 정도 찍을 텐데 저희 9회차 안에 찍어야 돼가지고 진짜 감독님을 얘기해서 정말 필요한 컷들만 찍고 하나를 더 찍었으면 좋겠다 했던 컷들은 없이 거의 100을 찍으면 95를 쓰는 것 같은 촬영이었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원래 저희가 그 마지막에 춤추면서 내려가는 장면을 원테이크로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한 번에 가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좀 길기도 했고 뭐 전 찍을 때는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편집될 수밖에 없었던 게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원테이크로 못 써서 저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중간에 제가 삐끗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몇 번 기회가 없어서 스태프분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아 진짜요? 예. 여기저기 서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냥 눈 감고 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그러면 잘라야 예. 예. 공간의 세트 계획이 되었나요? 현장에서 촬영 당시 조율된 부분이 맞나요? 저희는 사실 거의 콘티대로 찍지 않았나요? 네, 거의 다 콘티대로 네. 찍었던 것 같아요. 세트는 사실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예산이 너무 저예산이었고 그 거기가 읍내코드라는 이태원의 바거든요. 근데 거기에 통째로 사장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여료를 받고 너무 감사하게 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느꼈던 어떠한 이런 강렬한 기운 같은 게 있었었고 아 여기서 영화를 한번 내가 진짜 한 마음대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뭐 장소는 무조건 거기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엔딩 씬은 처음부터 제2의 차 안이었는지 다른 계획된 것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처음과 끝이 차로 시작해서 차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다른 계획은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자, 스태프분들과 얘기 나눌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는데 뭐 할까요? 예? 자기소개를 오도희 음악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그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성대모사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예. 한 명씩 하는 거예요? 한 명씩? 아니요. 뭐 할까요 한 명씩? 일단은 그래요? 아 근데 왜냐면 진짜로 성대모사를 잘하세요. 이게 누구부터 하실 거예요? 저 송강호 씨 한번 해볼까요? 누구요? 송강호 씨. 아 오케이. 잠깐. 눈을 감고 들어주시면 더. 이게 어떤 성대모사를 할 때마다 이런 그 분의 몸을 좀 써야 돼가지고. 아들아, 개이 다 있구나. 예. 조금 비슷하죠. 네, 차 안에서 있는 씬.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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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세요? 네? 아프세요? 아, 조금 아파요. 약간 두통이 있어 지금 내 머리인데 왜 두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파에서 미스터는 뭐 눈이 흔합니다. 이게 막 그 한 회사의 종수 또는 뭐 한 남자와 동행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30년 동안 운전을 해왔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여기 방파레를 보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죠? 아 감사합니다. 황교익 한번 보여주세요. 황교익. 네? 황교익.
이거 누구요? 한교익이요? 한교익? 와 이거 정말 옛날에 했던 건데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만 알아서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때 그 한교익 교수님이 항상 그 수염이 쉽게 해서 많이 하던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만 보면 이 음식이 이거 일본에서 넘어온 그거거든요. 이 말을 항상 많이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만 웃긴데 네. 아, 왜 시켰어요? 한교익을 먼저 했어야 돼.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아, 지금 결국은 성대모사가 남게 됐네요. 저희 지부이가. 제 느낌이 아니, 초기 그래 지금. 아니 사실 좀 제가 여기 저 저만 이렇게 입은 줄 몰랐어요. 진짜로. 그게 저희 아,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31일날 이제 조심하라고 정부에서 아, 네. 그래가지고 좀 파티 느낌을 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도 막 뭘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히어로 그러니까 스태프들은 히어로고 배우들은 빌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히어로 복장 뭐하지 이렇게 히어로 의상 대여 막 이런 거 알아봤어요. 근데 너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의상이 지금 다 대여가 끝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하다가 히어로 하면 지금 그냥 의사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 방호복을 입고 의사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입고 왔는데 아, 저만 최고예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감독님 폭로전이라고 하실 분 있으세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 대표로 뭐 누가 하셔도 되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진짜 하시고 싶어요. 잠깐만. 네. 아니 폭로? 아, 그런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죠? 뭐 네. 좋은 말은 재미없죠. 네, 한 번씩 그죠? 할게. 네. 아 음악 만드는데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음악을 거의 한 90곡 정도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영화에서 쓴 곡은 네, 거기서 거의 절반이지만 근데 되게 집요한 면이 있는데 순간순간에는 굉장히 저도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이런 집요함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보통은 대부분 감독님들이 그렇지만 약간 뭐 이 장면에서 뭔가 뭐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기가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힘들게 저를 아주 네 해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작업했습니다. 아 예, 아 재밌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 아까. 제가 친화력이 별로 안 좋은데 사실 감독님이 살짝 벽을 두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벽을 치는 사람.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주시는 건가. 다른 분들이랑은 말 잘하시는데 내가 뭐 좀 그러신 건가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니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제가 아 그럴 리가 없죠. 낯을 많이 가려 저도 지난해 벽이 많아서 저도 벽이 많아서 벽끼리 만났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김철형 감독님. 네 뭐 저는 뭐 좀 그런데 감독님이 그래도 음악 작업할 때 그냥 편하게 그냥 냅두셨어요. 저를 그랬는데 그런 거 말고는 자꾸 옆에 와서 음악 만들고 있을 때 와서 자기가 입으로 멜로디를 저한테 불러줘요. 이거 어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원할 때까지 노래를 불러요, 옆에서. 계속. 좀 그런 게 좀 뭐 재밌는 에피소드지만 웃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좋은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해주세요. 감독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 선비고 양반이셔서 안 좋은 얘기를 현장에서 잘 안 하시는 편
이세요. 그래서 보통 감독들이 컷을 하면 이제 모든 스태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늘 좋다고 하는데 뉘앙스는 매번 달라요. 그러니까 컷!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라고 하면 약간 아 이거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좀 별로지만 넘어갑시다 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 2-3회차 지나고 나서는 조금 캐치를 해서 조금 더 솔직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소심해가지고 마음 상처 입으실까 봐 아니 아니 좋아요 그게 다 어차피 예. 티가 나서 잘 촬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태프분들과 이렇게 즐거운 얘기를 아 제가 진작에 좀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끝인사를 뭐 잠깐 또 해? 하지마 다 같이 일어나서 손잡고 인사를 하죠. 네. 감사하다고. 예. 네. 자, 펑팔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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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